新浪的网友们，你们好，我是金홍진。신화닷컴네티즌여러분들오랜만에인사드립니다김영준입니다반갑습니다활동하기전에쇼케이스를저희가했었제가했었어요근데쇼케이스때많은분들이또응원와주시고또제지인분들도많이와주셔가지고재미있는또시간을만들었던것같아서그때가참기억에많이남고그리고그쇼케이스장에서또실시간으로제가중계를또했었어요그래서인터넷상에서또중계를하는최군씨라는분과함께같이중계를했는데그것도되게의미있었던것같고가장활동하면서활동은좀짧게했기때문에아쉬운것도있지만쇼케이스때가장또기억에남았던그실시간중계하면서제가그쇼케이스했었던게참기억에많이남는것같아요네일단두분저와이세명의남자는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해주는분들이많을것같아요근데저희는같은회사입니다그래서일단선배이자후배의입장에서선배님들께도움을또요청을했고그리고또선배들께서흔쾌히받아들여주셨고그이유도역시같은회사라서이지않을까싶고요같은회사라서물론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못해줄수도있어요분명히근데너무나흔쾌히받아들여주시고동생길이니까예뭐선수나서서도와주자라는의견이또조합이돼서특히지현형님그리고기우형도너무너무잘해주셔가지고자기뮤직비디오인것마냥본인뮤직비디오촬영하는것처럼열심히해주셔가지고야내려가서도정말고생많이했고네세명다아니저빼고그냥두분다너무감사하고좋은네시간이었던것같아요사실한국에서는공연을많이못해봤어요콘서트라고하면사실쉽지가않은거라서근데또반대로일본에서는생각보다많은기회가있어서공연을많이했거든요공연위주의가수활동을많이했어요그래서이번8월에이전국투어콘서트9회를하면서느낀건데확실히뭐우리나라에서느끼는감정이아직까지는많이없기때문에그런걸수도있지만확실히열정적이고그리고어느도시를가든뭐특히삿포로같은경우가그랬는데처음가봤어요제가삿포로를근데삿포로가보니까내가왜이제왔지하는생각이들정도로삿포로에계신많은팬여러분들도계셨었고거기서또공연하기전에악수회라든지사인회같은것도했었거든요앨범발매사인회악수회같은거했는데그때너무많이와주셔가지고좀감동을많이했던그런투어였던것같아요제가생각지도못한곳에서또사랑을받고있으니까내가생각한것이상으로많은분들이날좋아해주고아껴주고지켜봐주고있구나지켜봐준다는게너무의미가있었던것같고너무감사드리고그냥행복한놈인것같아요너무기분좋았고많이느끼는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너무좋았어요사실상해라든지큰곳에서는잠깐의뭐팬미팅이라든지쇼케이스느낌의그런형식으로팬미팅을좀한적이있어요근데많이는없었죠그래서근3년간몇번다섯번도못되게간것같은데세번도안되죠한두번밖에안됐던것같아요그래서내년계획중에서는연말까지도행사가많다고들었습니다중국에서는그래서이래저래좀여의치않아서연말계획이좀무산되긴했는데내년초부터는중국활동에좀박차를가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언어라든지활동앨범발매계획을좀조율중에있거든요그래서정식적인발매를하고가기위해서조금만더기다려주시면저김영준이가아주좋은음악좋은연기로서보답해드릴수있는날이머지않아다가올것같습니다내년초에는중국에서많이뵐수있을것같아요공연기대해주십시오무대에서의그냥홀로된그런외로움이라든지그냥조금심심한거빼고는솔직히많이없는것같아요아무래도작은시간이아니니까3년이라는시간이벌써이렇게왔어요솔로활동한지이제내년이되면3년차가되는데그간느낀거지만가장힘든건외로움이었던것같아요역시나아직까지솔로활동하면서도좀아쉬운거는다섯명이함께못했던부분이아직까지도좀좀석좀아쉬운거좀슬프고그런것도있는데3년지나다보니까많이없어지고이제는홀로서기에나름열심히자리매김하고있는것같아서지금은기쁜마음으로하고있습니다외로운것빼고는특별히없는것같아요네물론이죠제가뭐빈말로하는게아니라저희끼리뭐형동생하는사이가벌써횟수로따지면9년차이제10년가까이되고있어요뭐신화선배들도그렇고뭐신화닷컴도있지만신화선배님들도계시고그렇지만저희가그다음으로또오래가는그룹이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어요그래서절대뭐흩어지거나솔로활동을하지만개개인의그런역량을키우기위해서지금이시간을갖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
얼마 전에 정민 씨도 11월 달에 발매된 앨범 응원도 갔다 오고, 규종 씨도 이제 지금 군입대 입소해서 활동을,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도 또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온 적도 있고, 영생 씨나 현중 씨다 같은 경우도 연락을 항상 하니까 뭐 어색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아, 뭐 이런 거 있으면 서운해. 서운하다는 얘기도 바로바로 하니까, 저희는 또 묵혀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그냥, 예, 치고받고 합니다. 바로 풀고. 아직까지도, 예,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신인상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넘어가는 해가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상의 욕심이 제가 조금 살짝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인상의 욕심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받는 놈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돌 출신, 뭐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서 뭐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배우분들로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좀,